예, 안녕하세요. 2021년 11월 14일 1시 30분입니다. 일요일. 오늘은 제집앞 베란다. 집을 지을 때 제가 그 온실 개념으로 조금 베란다를 넓게 뺐습니다. 그래서 앞 베란다에 있는 식물 중에 국화 이야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동영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국화 금년도에는 실패작입니다. 제가 부엽토 화엽수가 부식되어 만들어진 그 부엽토 퇴비를 사용해야 되는데 제가 좀 편하게 하려고. 다른 건다 정상적으로 하고 마사토라든지 일반 밭이라든지 뭐 모래 이런 건 정상적으로 하고 제가 유박 유기질 퇴비인 유박을 좀 사용을 했는데 아마 유박이 후발이던 과정에서 8월 장마 때 뿌리가 좀 상해서 약한 50여 개 화분 중에 약한 20개 정도만 살아남고 대부분 다 망했습니다. 즉 실패작이죠. 절반도 못 건졌으니까 그나마 살아남은 국화 중에서 제가 일부는 제가 근무하는 직장에 두었고 나머지 일부는 이렇게 베란다에 제가 이렇게 두고 보는데요. 좀 부족하지만 좀 작품성은 떨어지지만 이렇게 꽃 받침을 일일이 다 세우고 이렇게 대나무로 지주도 세우고, 이렇게 철사로 꽃받침도 다 해가지고, 이렇게 모양을 최종 마무리 작업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감상을 하게 되는데요. 역시 가을은 국화의 계절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이렇게 지금 감말랭이도 고추장 단지 위에 이렇게 지금 마르고 있습니다. 감말랭이. 누가 뭐래도 가을은 국화의 계절이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수고하고 노력한 결과, 그 결과로 피기 때문에 그 꽂을에서 한 포기를 만들고 그한 포기가 뿌리를 발달하면서 여기 길고 한 포기거든요. 한 포기를 순지르기를 해서 가지를 만들고 잠시 보여드리면 이렇게. 보신 밑에 줄기가 엄청나게 분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지를 계속 분지를 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가지를 만들어서 그 줄기마다 끝에 이렇게 하나의 꽃을 다하는 즉한 포기로 다륜작처럼 많은 꽃을 만드는 이런 입국 대국입니다. 입국 대국인데 국화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줄기를 확보하고 꽃을 피우는 그런 과정, 그 과정이 힐링이라 생각합니다. 나중에 꽃이 핀그 결과물은 말 그대로 결과물이고,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나름 꽃을 키우는 그런 그 반려식물처럼 꽃을 키우는 그런 개념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노란 꽃도 있고요. 이런 보랏빛. 요즘 뭐 보랏빛 엽서 이런 그 노래도 있는데, 이런 보랏빛의 국화도 있습니다. 국화 꽃 사이즈를 보면요. 이게 제 주먹인데, 제 주먹보다 큽니다. 이렇게 만져보면 아주 촉감이 좋아요. 부드럽고 촉촉하고. 만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손을 코에 닿으면 아주 향기도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국화 이야기를 잠시 해봤습니다. 참고로 제가 꽃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뭐 군자란 그리고 알로에 이렇게 공작선인장 그리고 로즈
제라늄, 로즈 제라늄 이런 선인장도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잡다한 꽃들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멕시코 소철도 있고요. 이런 소철. 참고로 집에 저희 집에 있는 이런 꽃들은 대부분 다 공유받은 겁니다. 키우기 싫어서 버리던 거. 그래서 이런 소철도 실제 제가 지인 집에 갔더니 마침 뽑아 버렸더라고요. 버려서 잎이 일부 마르던 것을 제가 얻어와서 다시 이렇게 살린 겁니다. 키우다가 이제 귀찮아서 버린 것들, 뭐 이런 것들. 즉, 상처 입은 영혼들이 의외로 제 집에 많습니다. 이렇게. 뭐, 일부는 제가 가지를 잘라와서, 줄기를 잘라와서 번식시키는 것도 대부분이고요. 거의 다 번식시킵니다. 겁니다. 제가 구입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삽목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번식을 시켰다. 요건 아직까지 제가 지주석이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밑에 아랫잎, 묵은잎 정리하고, 다시 이렇게 지주를 세우면 저렇게 이쁘게 나오는데, 손이 대체로 손이 되게 많이 갑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지주 세우기를 못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일부는 제가 베란다 바깥쪽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베란다 밖에는 이렇게 다육이도 있습니다. 다육이. 어제 엄청 추웠는데 미안하게도 아직 제가 못 들여놨습니다. 이런 기와장이 심은 홍옥, 와송과 같이 심었는데 이런 홍옥도 추우니까 아주 예쁘게 단풍이 들었습니다. 단풍이. 이런 다육이들 이제 앞베란다로 들어가서 이제 월동 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다육이들은 그리고 이쪽 다육이도 마찬가지로 이제 앞으로 들어갈 거고요. 잔뜩 웅크린 이런 와송 같은 것들, 와송은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이렇게 아주 작은 뿌리와 눈만 남겨놓고 거의 다 움츠렸습니다. 삼부추도 이제 씨앗만 남겨두었고요. 이렇게 기와장이나 이런 그 필리핀 화산석 이런 그 야생화 좀 키웠는데 이제 전부 다 월동 준비를 하느라고 이런 다육이들만 빼곤 대부분 다 잔뜩 웅크렸습니다. 이쪽에는 블루베리. 금년도에 제가 키를 확 낮췄습니다. 가을에 미루다가 너무 웃자라서 실제 수확량이 줄어들었기에 확 낮췄는데 아마 내년도에 뭐 먹을 만큼은 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꽃눈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눈마다 다시 가지가 나오고 달리기 때문에 먹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는 의외로 제가 많이 바빴습니다. 시간 내기 힘들어서 제가 이렇게 공사장에서는 아시바 파이프 이래 가지고 제가 만든 작은 미니 꽃감득장에 대출 한 1,000개 정도 제가 감을 만드는 깎는데 금년도는 대략 한 6, 70여 개 이렇게 깎았습니다. 꽃감 지금 맛있게 꽃감이 익어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렇게 빈 것들이 이렇게 많네요. 이렇게 감을 안 깎아서 이렇게 잠시 저희 집앞 베란다와 옆에 있는 이런 공간 제가 활용하는 공간 잠시 보여드렸습니다. 참고로 이런 블루베리는 봄에는 꽃이 예쁘고 여름에는 열매로 아주 좋은 일을 하고 가을에 이렇게 단풍이 또 예쁘게 들어서 또 계절감을 살려줍니다. 오늘 잠시 이렇게 저희 집에 있는 좀 미처 정리가 안된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국화 이야기해봤습니다. 국화. 베란다에 있는 국화. 거실에 있는 제가 꽃을 좋아하다 보니까 꽃들도 많은데요. 거실의 꽃은 제가 공개를 하지 않고 앞 베란다만 잠시 이렇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
행복한 날 되시고 이렇게 예쁜 국화처럼 예쁘고 향기 나는 건강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